이쯤에서 우리가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 아, 딸기빛 칼국수, 오징어, 숙회. 아, 약소불고기 못 이길 것 같은데. 약소불고기. 아, 2위. 아니, 장소는 다 없어지고 먹는 것만 남는 거 아니야? 2위로 갑니다. 2위로? 2위로. 홍합밥을 밀어내고. 그럼 홍합밥은, 홍합밥이 3위로. 3위로 가고. 그러면 산책로는? 아유, 다시 한 번. 자연으로 돌려보는. 자연으로. 산책로로 돌려보는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요? 자,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갈 곳은 또 이제 또 볼거리를 보러 가야지. 우리가 렌트한 차를 타고 네. 해안도로를 쭉 달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스팟들이 너무나 많아. 쭉 훑으면서 한번 보게 될 거야. 야, 경북종 뉴스에 따르면 울릉도 1조 도로가 40년 만에 개통이 됐대. 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뭔가 울릉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도로. 야, 이거 좋거든. 뭐야? 수층교라고 44년 만에 완공이 됐어요. 저 부분이 막혀 있었는데 맞아요. 저희가 틀린 거죠. 맞아, 맞아. 44년 만에 돌 수가 있게 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야, 울릉도 너무 센데? 네. 진짜. 울릉도 네가 사는 그 섬 무조건 가봤어야 해. 야, 옆에 바다가 펼쳐져 있으니까 그냥 뭐 가슴이 뻥 뚫리네. 그냥 정말 어디를 둘러봐도 사방이 다 바다라는 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야, 저거 네. 저게 바로 수춘교라고. 아, 수춘교. 여기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도는데. 아, 말로만 했다. 밤에 야경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나. 우와. 야, 너무 아름답다. 여행을 떠나요 울릉도로. 따개비가 너무나. 와, 이 돈 돌아올라는구나. 이야. 아, 진짜 힐링 됐겠다. 그렇죠. 울릉도 호남바위 약속 불고기 해안 산책로 벌벌 갈매기 벌벌 갈매기 우와. 와, 뭐야 이게. 우와. 와, 이거 뭐 보고 가야 되는 거야? 대박. 여기서 어? 저 바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게 코끼리 바위. 아, 코끼리 바위. 지금 딱 봐봐. 뭔가 지금 진짜 코끼리 같다. 약간 물 먹고 있는 느낌도 있어. 네. 코를 이제 물에 딱 담그고. 일반적으로 뭐 무슨 바위 하면 그냥 억지로 껴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냥 딱 보면 코끼리예요. 앞에가 코가 이렇게. 아, 여기. 처음에 있네. 네. 여기는 지금 거의 그건데 포카흥 소야. 이제 트와이스가 저기서 나나나나 할 것 같아. 달렸을 것 같은. 야, 진짜 뭔가 동화 속에 한 약간 같다. 비현실적이다. 네. 저걸 실제로 두 눈으로 보면 정말 진짜 감동이야. 코끼리 바위 아까 봤던. 와, 엄마 코끼리가 물을 이렇게 먹는 거야 하니까 그 뒤에서 이제 그 아기 코끼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있고 뒤에는 그 응가 아니에요? 응가 아니에요? 머리통만 한 걸 산다고? 말이 묵혔었나 보다. 아이, 자식. 변비였나 보네. 근데 저 코끼리 배경으로 사진 하나 찍을까요? 그럴까? 코끼리 이렇게, 이렇게 잡을까? 네. 하나, 둘, 셋. 더더더더더더더더. 여기!
혹시 먹는 것 같아요. 아, 제대로 먹고 있어. 잘 찍었다. 구한보 오랜만에 한번. 아, 구한 한번 가야죠. 울릉도 네가 사는 것도 무조건 먹었어. 은 안 맞아 우리. 물릉 누구라고 있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나하제도 울릉도 네가 사는 그 섬 무조건 먹었어야 해. 네가 사는 그 섬 무조건 가봤어야 해. 우후. 우리나라 최초의 바닷속 전망대가 있네. 천부 해중 전망대. 해중 전망? 해중. 야, 바닷속이 그걸 만들었다는 건 진짜 신기한데. 우리나라 그런 데가 있어요? 소망이 잘 만들어놨네. 야, 울릉도 한번 가면 안 나오겠다, 야. 해중 전망대. 해중 전망대. 야, 돌고래 그림이 있는데. 자, 갑시다. 가는 길도 기가 막히다. 우와. 이때 뭐가 있을까? 그 뭔가 이제 바다 밑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아, 그런 느낌. 야, 이게 뱅글뱅글 돌아 내려가는구나. 자, 여기가 이제 해수면이야, 해수면. 여기 해수면. 우와, 지금 해수면. 어, 형 지금 어깨까지 가슴까지 온 거네. 이거, 그죠? 어깨 여기 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숨을 참고. 잠수. 잠수. 여기서 들어가서 쭉 내려가는 거지. 내려가면 여기가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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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깊다. 4m.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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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아, 여기 그냥 어항 아니죠? 천체! 군소도 있고, 왜, 불가사리도 있고. 아쿠아리움이네. 네네, 아쿠아리움. 진짜 바다 속에 있는 것 같네. 네. 야, 보고! 오! 엄청 많어. 어우, 귀엽다. 오, 불가사리.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전복 안녕. 오, 엄청 신기하다. 아, 여기다 이제 아이들 먹을 거 이렇게 하나 넣어서 이렇게 내려놨더니 고기 다 모이겠다. 그치, 거기서 애들. 저기. 우와, 저 멸치떼! 와. 오, 신기해. 무지갯빛을 막 띄네요, 애들이. 어, 반짝반짝거려, 반짝반짝거리고. 야, 멸치가 저렇게 막 춤추고 있다는 거는 국물이 우러날 대로 우러났어. 아, 제대로. 정말 시원한 바다지. 와. 돌아다녀? 와, 진짜 재밌다. 이거 뭐야? 오, 나 어제 바닷속에서 이거 봤는데? 군소. 얘 새끼를 내가 어제 잡았지, 요만한 놈. 등에 레이스가 있네. 예쁘게 치장했네. 예쁘다. 오, 입 벌렸어. 오, 입 벌렸어. 그렇지. 아. 근데 애들이 서로 사이가 좋다. 오, 진짜 크다. 엄청 큰 놈인데, 저. 관음도. 여기 딱 써줬네, 관음도. 출발! Let's go. 바위가 오, 예. 와. 이야. 멋지다. 어디서 났어? 어, 저기 또. 와, 이쪽이 뭐야? 이게 관음도인가? 아, 관음도인가, 저게? 아, 다리로 연결해놨구나. 이야. 섬이니까. 어머. 우와. 저 사이 바다가 정말 와.
아, 여기 무인도구나. 네. 관음도가 또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높이가 있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또 위험할 수가 있어서 운영 여부를 확인을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아주 사람의 흔적보다는 그러니까. 갈매기들이 와. 여기 완전히 리조트네. 갈매기 리조트. 그대로 자연. 예. 다 끝장난다 완전. 자, 이게 이제 관음도 우리가 관음도. 이제 관음도의 정상을 향해서 관음도를 슬쩍 근데 지금 다리가 네.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관음도 쪽으로 넘어가서 아, 정상까지 가봐야죠 그럼. 이야 장관이다 진짜. 아, 진짜 예쁘다.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 정도로 예쁘다고? 오, 저게 이제 관음도. 저기가 죽도. 죽도. 아, 죽도? 어. 와, 가슴이 뻥 뚫리네, 진짜.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진짜, 사이다 같다, 사이다 같다. 와, 무색깔. 우와.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와, 정말. 우와. 말도 안 되는 비주얼이에요. 진짜 예쁘다. 야, 야, 울릉도는 꼭 한번 가봐야겠다. 정말. 야, 울릉도가 이렇다. 와. 와, 우리나라가 이래요. 와, 대박이다. 뭔가 이렇게 등산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아주 좋죠. 여기가 관음도구나.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겠다. 아니, 여기 이제 딱 약간 트레킹 코스 같이. 네. 와, 진짜 예쁘다, 근데. 네. 아, 좋다. 시간은 많이 안 걸리네요, 15분이면. 네, 그렇게 많이 걸리잖아요. 네. 드실 만한 이렇게 뭐 음료나 네. 물이나 이런 걸 좀 하나 챙겨 가시면 좀 시원하게 이제 다녀오실 수 있죠. 드디어 고지가 보인다. 열정이 넘쳐 너무. 아, 아. 그래, 저 정도 하면 또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또 맛있게 먹거든요. 그치. 어, 그렇죠. 배가 부르지. 관음도가 이제 어디로 갈 건지 상의를 탈의해 주세요. 아, 상의를. 그렇지. 자, 앞에 두고. 자, 오랜만에 등판 한번 보여줍시다. 여기는 바로 울릉도! 야! 그렇습니다. 관도를 과감하게, 과감하게. 1위로 가나요? 4위 아닐까? 4위? 어? 뭐야, 뭐야? 칼국수 못 이길 것 같은데.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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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예상합니다. 칼국수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3위 예상합니다. 1등으로 아, 올리겠습니다. 진짜. 1등으로 어? 올리겠습니다. 아, 진짜? 1등! 관음도. 자, 비주얼 쇼크였어요. 네. 아, 칼국수 아 저게 카메라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아, 네.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분들도 그냥 올라가서 바람 쐬고 관음도 정상에 서면 그냥 다 풀어질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네. 아, 그럼 관음도 꼭 가야 되겠네요. 네. 따개비 칼국수. 아. 와, 진짜 이틀 동안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게 먹는 표정으로 먹어놓고선. 야, 그냥 버려버리네요. 야, 역시 남자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거 등에다가 어떻게 붙일 수 없나? 등에요? 이렇게. 아, 왜? 울릉도를 가리게? 어. 아, 또 말을 또 그냥 또. 저희는 새로운 또 코스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렛츠고! 울릉도가 또 그게 있네요. 독도새우. 아, 독도새우가
아, 울릉도에 살아요? 독도에 안 살고? 독도 쪽에 있는데 거기 그쪽에서 잡아서 울릉도에서도 맛을 볼 수 있게. 거기서 네. 조업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아, 그 세계적인... 만찬 그거에 독도 새우가 다 올라가죠. 오, 맛있겠다. 아, 진짜 귀하잖아요. 울릉도 우리가 사는 그 섬 무조건 먹었어야 해. 어, 새우다! 자, 이거. 이게 독도 새우야. 야, 이거 먹는다고 지금? 어, 일반 새우와는 좀 다르게 색깔인 게 뿔도 좀 있고 또 약간 새우계 엑소. 새우계 엑소. 새우계 엑소. 여기는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독도 인근에서 잡아다가 여기다가. 이야. 이야, 진짜 크다. 색깔 자체가 다르네. 네. 오, 살아있네. 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를 직접 네. 보여주시고. 오. 그리고 머리 튀겨주고 저것도 이제 찜으로 또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맛으로 먹을 수 있죠. 회, 찜, 튀김 이렇게. 야. 독도 새우. 아. 내가 볼 땐 독도 새우를 먹는 순간 너의 머릿속에 있는 이 순이는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어, 제가 들어오면서 그림을 하나 봤거든요, 사진을. 저거 보세요. 어떻게 새우가 저만 할 수가 있어? 어머! 네. 병만해요. 진짜 큰 새우. 병이 요만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니? 미니어처인가? 아, 끝나도 알 순 없지. 아, 진짜 독도 새우 큰 건 정말 저렇게 커. 아, 야, 순간! 우리 효녀. 우와! 어, 살아있어! 어, 뭐야, 깜짝이야! 살아있지, 그럼. 아, 난 이제 요리 돼서 나온 줄 알았어. 야! 나는 이렇게는 안 봤어! 아니! 오! 커, 커! 커! 야, 쟨 찜으로 먹어야겠다. 어우, 큽니다. 진짜 크다. 큽니다. 우와, 너무 커! 나는 이렇게는 안 봤어! 아니! 옷을 벗고 속살을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저기 서, 여보세요, 저기요? 어우, 야. 와, 와, 눈이, 어, 나, 나 지금. 와, 야! 여보세요, 저기요? 어우, 야. 와, 눈이, 어, 나 지금. 와, 야!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와, 이거 어, 살 찍어야 돼. 사진 남겨야 돼, 이거. 와. 와. 자, 이렇게 옆으로. 아, 진짜 크네. 정말 커요. 네. 아, 소주가 자금력 그게 아니었네요. 네. 저게 이제 세트를 시키면 네. 어, 3만 원을 더 추가를 한 마리에, 하면 한 마리를. 한 마리에 3만 원. 한 마리에 3만 원. 네. 네. 한 마리에 3만 원. 네네. 네. 또 큰 게 그렇죠. 그렇게 또 쉽게 잡히지 않아서. 맞아요. 네. 네. 놀아줘 귀한 경험했네. 네네. 네. 네. 어, 걔는, 어우. 토실토실하네. 오, 얘는 사는데, 어머야! 어, 나 깜짝이야. 저희가 까먹는 건가요? 제가 이제 머리 있는 데에서 네. 튀겨드리고 어, 네. 나머지는 까서 드시면 됩니다. 아.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네. 얘는 이제 꽃새우라고 새우 모델이에요. 과자. 아, 네. 맞네, 그 새우 과자 그거네. 네. 그거와 똑같다고 해서 도화새우. 도화새우. 아, 닭뼈슬. 닭뼈슬. 닭새우. 아, 맞아요. 닭새우. 맞아. 어, 애들 다 종류가 다르구나. 네, 세 가지.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오, 야. 그러면 이제 얘네가. 고! 고! 우와! 어! 잔인하네. 어! 아. 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까 진짜, 와. 약간 빨간 색깔이 돈다고. 그니까. 살짝 찍어가지고. 야, 저는 정말. 저 진짜 안 찍어도 맛있는데, 쟤는. 끝에는 쪽 빨아먹게 되죠, 아까워서. 아. 진짜 탱탱하다. 울릉도에서 맛봤던 탱탱함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탱탱하다. 야, 탱탱하네. 와, 맛있다. 좋아. 다른 종류의 새우를 세 가지를 다 먹어보면서. 네. 이 탱탱함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탱글탱글. 야, 좋은 공기에 아우 난다고.
저 아무것도 안 찍어 먹거든요. 고소해요. 와. 얘는 더 탱탱해. 그 탱탱볼 같은 느낌? 응. 눌렀는데 끊어지는 게 아니라 눌렀다가 다시 리바운드로 탄력이 튕겨 올라오는 느낌인데 그 향은 굉장히 약간 향긋한데 그냥 싹 지나가는 바람에 묻혀진 뭔가 그 약간 향긋한 느낌 정도? 아, 저 진짜 저 가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가서. 어제는 종일 기분 좋았었나 봐. 전까지 먹었던 약간 또 단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내추럴하게 입맛을 그냥 아무것도 안 먹었던 때로 다시 돌려놓는 것 같아요. 이거 멈출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오늘 집에 못 가겠네. 다른 코스도 있어요? 찜으로도 있어요. 네. 찜도 있어요. 쪄서 나오는 게 있어서. 회를 못 먹는 사람들은 찜 쪽으로 가면 돼요. 찜 쪽으로 가죠. 그렇죠. 네. 저렇게 하다가 이제 머리 튀김이 나오면 거기서 맥주가 막. 아~ 맞아. 나왔죠. 나왔죠. 나오잖아요, 바로. 바로 나왔죠. 안녕하세요. 와. 야.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 머리 안에 또 그 내장이. 그렇죠. 오, 네. 정말 고소하거든요. 한번 먹을까? 못해서 했어서. 와. 못해서 했어서. 우와. 우와. 아, 요게 세니까. 네. 맞아. 김이 울렁울렁하네. 아우야. 오, 저 소리. 아. 오, 소리. 어서 해. 우와. 진짜 맛있어. 회보다 이거 튀김 더 맛있는 것 같아.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이게 향도 그렇고 먹어보면 더 농땡새우땡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네. 아빠랑 엄마는 회 먹고 아이들 튀김 먹으면 돼. 그쵸, 아우, 맞아요. 최고죠. 아니지. 엄마 아빠도 튀김 먹어야 돼요. 저건 놓치면 안 돼요. 엄마 아빠도 먹어야 돼요. 맞아요. 꼭 애기들도 해 먹어야 돼요. 뭐야? 와. 뭐 시켰어요 또? 맞을 수 없죠. 매운탕. 저것도 새우집에도 왔으니까. 안 돼! 마지막 저건 이제 생선 뼈로 끓여진 매운탕인데 일단 전부 다 자연산이다 보니까 무조건 맛있어요. 그렇지, 양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자연산이거든요. 아, 회를 좀 넣어볼까요? 유. 어머, 저 귀한 회를 넣는 거야? 어휴, 아. 국물 맛을. 그래, 국물 맛을. 국물 맛을 보자. 요게 독도 새우가 지금 이제 익으면서 여기서 이제 살짝 국물이 올라오고 있어. 새우의 그 시원함이 더해져서 빈틈이 없어. 빈틈이 와, 없어. 야. 끝났어. 겜 끝. 맛있겠다. 어, 사장님이 매운탕에다 뭘 넣으신 거지? 아. 새우가 이제 어떤 순위를 차지할지. 와, 이거. 형,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생각해. 3초 줄게. 아, 요거 과감하게. 야, 과연 관음도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2위로 올라갑니다. 2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이요? 홍합밥 탈락. 아, 그래도 홍합밥 굉장히 선전했어요. 끝까지. 아, 홍합밥이. 위에 남아있었고. 최종적으로 이런 순위가 됐는데.
형이랑 저랑 오히려 저보다 스케줄이 더 많고 사실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이 없고 한데 언제 이런 걸 다시 조사하고 준비를 했는지 이 동생을 향한 이런 사랑이 없으면 하기 쉽지 않았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감동을 받아서 동생에 대한 사랑보다는 그냥 배틀트립을 잘해야 되겠다 어떤 그 연예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감을 잘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지 또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도 힐링이 되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즐거워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아 근데 진짜 좋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진짜 알차게 놀다 왔네요 네 구호를 한번 외치고 그렇죠 울릉도 네가 사는 그 섬 무조건 먹었어야 해 네가 사는 그 섬 무조건 가봤어야 해 예! 와! 울릉도 고생하셨습니다 울릉도로 오세요 근데 울릉도가 세긴 세네 너무 세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이제 네. 뭐 지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관심 있으신 분은 울릉도에서 이제 해설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직접 예약을 하시면 울릉도에서 해설사분들과 함께 네. 보면서 조금 더 깊게 느낄 수 있어요. 네. 이제 육지에서 공수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약간 물가가 조금 가격이 조금 음식값도 약간 그렇죠. 높고. 집값도 그렇고 네. 약간 기름값이 비싸다고 네네. 네. 울릉도에 주유소가 딱 3개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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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렌트하시는 분들은 또 그 주유소 위치라든지 그런 걸 조금 파악을 하시면 네. 조미 씨는 솔직히 뭐가 제일 좋았어요? 약소불고기 아. 약소불고기가? 네, 그 불고기가 고기가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 우리 저기 학년군도 계속 보면서 아 가야겠다 아 배고프다 아 가야겠다 배고프다 제일 뭐가 먼저, 제일 먹고 싶어요? 뭐 먹을 거예요? 독도새우가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요 독도새우 꼭 먹어야 돼요 그나마 역삼역 0번지 이런 데 가면 꽃새우 팔아요 비싸게 무지하게 비쌉니다. 자, 여행 경비 궁금합니다. 네가 사는 그 섬 투어 궁금합니다. 비용 말씀해 주시죠. 네가 사는 그 섬 투어가 울릉도에서 쓴 총 비용은? 총 비용은? 네. 왕복 여객선의 숙박 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1인당? 49만 5천 원입니다. 맛있었습니다. 근데 1박 2일이고 1박 2일이 들어가는 네. 백변이 일단 6만 원씩에다가 그다음에 숙박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울릉도 언제 가보겠냐고. 맞아요. 그럼요. 가서 거기서 아낀다? 네. 그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자, 나는 네가 사는 그 섬 투어 여행 설계대로 울릉도를 한번 가봐야겠다. 투표해 주세요! 아, 울릉도 센데. 급식단 봄 투어의 트와이스 강화도 여행기냐. 네가 사는 그 섬 투어 노라조의 울릉도 여행기냐. 판정단의 선택은! 자, 그 차이 얼마 안 난다고 합니다. 자, 네가 사는 그 섬 투어냐? 급식단이냐? 급식단이냐? 뒷자리, 뒷자리! 급식! 어딥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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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단이요. 아니 원래 동점이었는데 그냥 그쵸. 이렇게 세 분의 마음이 보태져서 제가 세 표처럼 간신히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네. 전혀 졌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왜냐면은 아니야 진 거예요. 졌어. 졌어 정확하게. 미안하다. 네, 왜냐면 세 명에서 급식단의 행복한 추억과 좋은 사진들 맞아. 많이 남긴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울릉도에 아주 네. 좋은 곳을 너무 잘 다녀오신 것 같아서 네.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은 꼭 가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2주 동안 함께한 우리 두 분 어땠습니까? 다음에는 같은 팀원들이랑 여행 설계자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 배틀트립 짧게 예고해드리자면 전문가 같은 분들이 해주시는 설계가 네. 가장 흥미진진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중국을 두고 두 명의 전문가가 나타났다 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학교다 인생이 여행이다. 배틀트립! 2장에 도착했습니다. 유산 지정된 곳이야. 이 마을 전체가 대박이지. 와 천진입니다. 천진이야. 좋아 천진 천진 천진.